우와! 분당 삼아. 와, 이거 감사합니다. 예, 초장부터 별풍선이 그냥 빵 터져주세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맛있는 통닭 한 마리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별풍선.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고마워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들 어서 오세요. 야, 이거 내가 방금 샀어. 방금 사서 인스톨 다 해놨습니다. 다크소울즈 원 했으니까 투 해야지 이제. 아, 네, 어서 오세요. 통뼈다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온. 오케이. 온. 음성 채팅으로 지역에 매치 허가. 그치. 와, 이 정도면 됐겠지? 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내가 그 혹시 공지 봤어? 공지에 적어놨는데 이제 프롬 소프트 게임 한번 그 뭐야 다크 소울 원 했으니까 2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제 블러드본 할 거야. 블러드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쳐 할 생각입니다. 예. 네. 다크 소울 재밌잖아. 저도 한동안 그 방송 안할때그 기간이 거의 좀 오래됐거든요. 상당히 방송을 안 해가지고 저도 게임 거의 안 했는데. 다시 하여튼 다크소울 1 하면서 해보니까 재밌네. 그래갖고 이거 다음에 이제 블러드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작 게임 뭐 위쳐라든지 그런 거 할게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하늘이 갔는데 사장님이 알아보셨다고? 얼마나 자주 가길래? 어? 얼마나 자주 가길래 사장님이 알아봐. 응? Your past, your future, 아. your very light. 그래요. 어떻게 알아봤지? 츠타임도 방송하잖아. 혹시 캠 키고 하는 거야? None will have 나나 meaning, and 한 you 다음 will 달쯤이나 even 이제 care. 캠 키고 할 By 건데. then, you'll be 아직은 지금 준비 something 중이야. other than 파마를 human. 할까 안 할까 생각 A thing that feeds 중이야. 응? on 내가 파마 할 souls 거야. are 파마. hollow. 빠마하고 캠 켜서 제 외모를 공개해야지. 아, 목소리를 알아보셨대요? Long ago, in a walled-off land 대단하네. far to the north, 유명하시네. 김지타님이 좀 유명합니다. a great king built a great kingdom. I 아, bear 편하게 the진행했다고요? portent, 아우, 감사합니다. dragon. 예. 하여튼 제가 여러분의 Your 그 게임 fame? 라이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No, how could you 대단히 be? 감사드립니다. But 다들 one 어서오세요. day, 반갑습니다. you will stand before its 자네가 decrepit 원하던 fate. 원치 않든 간에 저 Will you know 썩어놈들이 why? 눈에 도달하게 될 테니. 맛있어 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 동영상 진짜 잘 만들었다. 그 다크소울 3 나오면은 과연 이 초반 인트로 동영상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2도 이게 동영상 참 멋있거든요. 보면 요 특히 지금 이 장면. 이 장면 처음에 봤을 때 내가 깜짝 놀랐어. 진짜, 와, 좀 멋있지 않아? 저, 썩어 문드러진 나무에서, 이게 뭐라고 하지? 그니까, 불나방 같은, 그런 벌레들이, 샤악! 하고 움직이는데, 이 모습 자체가 멋있잖아. 2차 갈까? 요거 지금, 플스4로는 처음 하는 거라서, 방금 다운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캐릭이 없어. 그냥 1차부터 해야 돼. 네, 이거 멋있잖아. 확! 그냥 딱 지나가면서 저 횃불까지 켜지고 그리고 바닥에서 예, 이 호수 바닥에 화려하게 예, 포탈이 생기면서 이것은 마치 반지의 제왕. 아네 아라무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 마냥 들어 몸을 불태우게 될 거야. 다이빙. After time. 몇 번이고 몇 번씩이고. 어우 눈봐 고양이 눈이로. 아우 멋있어요. 네, 하여튼 이번 다크소울은 제가 큰 컨셉은 안 잡고 그러니까 1회차는 그러니까 뭐야 다크소울 원도 파랑 법사
법사로 했잖아. 그래서 이거 2도 법사로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일반 파랑 법사가 아니고 그 암술사, 암술사로 할 겁니다. 암술사, 암술 쓰는 법사. 그러니까 칼도 무기도 쓰긴 쓸 건데 기본 개념은 그니까 예, 다른 마법 안 쓰고 암술 위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암술을 초반에 배우려면은 저쪽 그 여자부터 깨워야 하는데 그 레오나 그 누구더라? 어, 예, 샤랄랄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그리고 플스4로 스콜라 나오면서 이게 60프레임으로 변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구도 버그 그것도 수정했다고 들었는데 모르겠네, 수정됐나. 암술이면 할배 세 번 만나는? 아, 할배도 만나야죠. 제가 원래 회차 같은 거 회차 진행하면은 다 합니다. 예, 숨겨져 있는 보스라든지 뭐 안 잡아도 되는 보스 뭐 이런 거 다 잡습니다. 예, 참고로 뭐 예, 뭐 빼놓지 않고 다 잡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다 수정됐어요. 오호, 좀 좋아졌나 보네. 녹이슨 동전. 하, 진짜 이게 감개무량하다. 몇 달 만에 다크소울2를 돌리냐. 네,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다크소울2는 정말 오랜만이야. 와, 이거 아니야, 60프레임이다. 이거 60프레임, 30프레임 아니다. 진짜 60프레임이네. 아까 지금 네, 어서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마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 방송 송출하면은 60프레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잘 못 느끼실 텐데 게임하는 그 여기 유저 입장에서는 60프레임 맞아요. 60프레임. 왕초보 김, 네, 어서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왕초보입니다. 초보 중에 초보. 왕초보. 들어가자. 나타나시다님 어서오세요. 300님도 어서오시고 헛민님 어서오세요. 띠링띵. 그 얼굴 저주를 받았구만. 예, 네, 맞습니다. 악독한 저주를 받았죠. 불사가 찾아왔군. 아, 네, 어서오세요. 네, 나타나시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 앨범이 코드백인거지? 그렇지. 할마이. 할마이, 얼굴에 주름살이 너무 많아. 자네는 망자가 될 거야. 망자는 그저 소울을 알고 하는 사람들을 덮이지. 단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300님도 어서오세요. 그 각인, 저주가 남아있는 한. 시청자 리스트가 안 보여? 왜? 난 다 보여. 다, 지금 분당님 들어오셨습니다. 분당님. 그리고 뭐 여러분 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섹시 레드님도 어서오세요. 네, 말씀하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예, 서슴없이 예, 서슴없이 물어봐주세요. 대문자 어떻게 쓰지? 예, 지라라라라레님도 어여. 이 대문자 어떻게 쓰죠? L2? 아, 이거네. 예. 저의 이름은 영원함 메탈. PC판 소울2 세이브 연동 안 되나요? 됩니다. 아, 근데 게임 있잖아요. 다크소울2하고, 그 다음에 스콜라. 요거하고는 세이브 연동이 안 됩니다. 예, 그거 완전 다른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동 안 돼요. 저도 해봤는데 연동 안 되더라고. 확인. 오케이. 예. 이 각 기종마다 다 있어가지고 그 연동은 안 돼요. 그니까 그 참고로 그것도 있습니다. 스팀판에서는 세이브 파일이 그 웹으로 올라가서 딴 데서 해도 그 세이브 파일이 불러지지 않습니다. 그니까 스팀판 게임들 중에 웹 저장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임들은 딴 데서 게임 깔아서 해도 똑같이 내 계정이면은 내 세이브 데이터가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또 컴퓨터에 저장되는 방식이라서 PC판은 세이브가 그러니까 세이브 파일을 갖고 댕겨야 돼. 그렇게 하려면 아 네 어서오세요. 잘 들려요. 네, 아 네 어서오세요. 루시퍼님도 어서오세요. 다 들린대. 왜 안 들릴까? 마이크, 아니, 소리를 좀, 예, 팍팍 올려보시죠. 자, 성별은 남. 체격은 항상 우람한 체격. 예, 우리 항상, 예, 김메탈군은, 머리카락은, 예, 역시나,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기억해볼게요. 제가 뭐였는지. 예. 자, 이거 수염 붙이고 문신 이거 맞나 지금? 지금 제가 하는 게 맞나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옛날 메탈 캐릭 한번 잘 만들어 볼게요. 검은색 맞고 밀도 무작이 아니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상태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피부색일 거야 아마. 창백! 예. 아, 저건 이따 조절해야죠. 벌금! 맞아. 이거. 그리고 빰! 예, 빰색을, 적색으로, 예, 홍조를 띈, 예.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고, 수염. 아, 수염 아니다. 문신! 문신 위치를 또 바꿔줘야 합니다. 짝깡. 됐고. 짝깡. 예, 됐지? 예, 이 정도 문신. 그리고 문신 밀도. 밀도를 상당히 진하게 해줍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수염! 항상 제가 캐릭 만들 때, 이, 요까진 똑같은데, 수염 색을 항상 바꿨죠. 이번에, 아,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수염색 뭘로 할까요? 예? 상큼한 녹색? 어? 핑크? 어? 남자는 핑크지. 핑크? 어때? 괜찮아?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어? 핑크색 수염. 어? 괜찮아요? 근데 저번에 핑크 하지 않았나? 어?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정렬적인 빨간색? 빨간색 별론가? 파랑? 파랑도 했던 걸로 기억나고. 응? 무슨 색 하지? 응? 아, 무슨 색? 했던 색 말, 노란색은 별론 것 같아. 이 흰색에 그, 좀, 대비돼야 하는데, 주황색도, 괜찮고. 아, 헤드셋은 안 들려요? 스피커는 들리는데? 거참 신기하네. 모르겠어요. 저 그것까지는 컴퓨터 설정을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해서 나 검은색 수염도 흰색? 아니야 핫핑크보다는 좀 연한 핑크 이 정도? 수염을 하여튼 좀 잠깐만 암순사는 약간 좀 어둠침침한 이미지잖아. 어? 회색 같은 이미지. 그래서 이번에 좀 약간 회색으로 갈까요? 수염 더? 암순사 이미지로? 어? 나 암순사잖아, 이번에. 어? 어? 그럴까? 좀 진하는 건 별로고, 2급에서 골랐으면 좋겠는데. 보라 어때, 보라? 어? 보라. 핑크도 괜찮은데, 보라색도 괜찮은 것 같아. 어? 전 세계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0.1%랍니다. 예, 전 세계 사람 중에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 0.1%라고 합니다. 그만큼 특이 체질이죠.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요. 보라색 한번 가겠습니다. 보라색. 좋다. 괜찮네. 예, 보라색 마음에 든다. 됐어, 이제. 메탈 돌아왔어. 딱 내 몸매네. 지금 딱 내 몸매야. 예. 예. 제 몸입니다, 이게. 예,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실제로. 예, 실제로 보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300님 어머님이 그 0.1%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좋아요. 몰라. 암순서로 하려면 초반에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잠깐만. 지능하고, 그, 뭐야. 지능하고 신학 높은 걸로 선택을 해야겠죠? 못 가는 자가 제일 높아요? 제일 낫는지? 어? 제일 낫는지? 나 암술사라니까?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암술사입니다. 예, 암술사예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스탯도, 아예 몰라. 그냥 하자, 그래. 선물은 대신 갖겠어. 선물은 갖겠어. 이거, 예, 무언가의 화석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초반에, 예, 대박 로또를 한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예, 선택하겠습니다. 딴 거 아니고. 좋아, 작성 종료. 예, 이게 접니다. 여기 오는 놈들은 다 똑같아. 야, 다 나처럼 벗고 있어? 그건 아닐 텐데. 어? 다 나처럼 벗고 있으면, 변태지, 사람이냐. 좋아. 아따, 우리 할머니들. 역시, 말이 많아, 할머니들. 대충 하고 넘겨. 이번에 암수사, 예, 암수사를 목적으로. 그,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 암수사 처음 NPC 있잖아. 걔를 만나려면 지능하고, 그, 뭐야, 신앙 수치가 몇이어야 돼요? 각각 8이면 되나?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8이면은, 대화를 해주나? 아니면 더 올려야 하나요? 기억이 안 나서. 88인가? 10인가? 12?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 NPC가 하여튼, 지능하고, 그, 신앙 수치 낮으면 아예 대화도 안 해주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방송 중에 그 암술사는 안 해본 것 같아서, 다크소울2. 왜 있을까? 기억이 안 나네. 뭐, 해보면 알겠죠? 아이고야. 예, 자체 발광. 예, 자체 발광. 김메탈. 아이고야. 완전, 백열구네, 백열구. 그냥, 번쩍번쩍 하니. 응? 봐요. 이거 볼게요. 닌겐 조각상. 크, 멋지다. 그래, 넌 닌겐이었다.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아. 무기도 안 주고, 이거, 참. 못 가진, 아무리 못 가진 자이지만, 인간적으로, 예, 칼 한 자루, 단검 한 자루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니까요, 자체 발광, 그, 손전등 같은 몸매. 주문 기억! 야, 주문이 없다. 예, 좋아요. 뭐, 먹을 거 없니? 어? 아, 그냥, 이 인벤토리 이거 너무, 예, 자주 본 것 같아, 지금. 일단. 잠깐만, 뭐, 먹을 거 없니? 아무것도 없네요! 허야! 너야 좋아, 이거 먹고. 안 돼. 스콜라는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아,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라서,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스콜라는. 옛날 다크소울 같았으면은, 일반 다크소울 같았으면은, 노데스, 노아토풀. 근데 지금은 안 될 거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예. 원판치 쓰리 깡냉이. 아, 텍스처가 없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예, 옷을 입겠습니다, 빨리. 예, 빨리 옷을 구해야지. 예, 너무 민망해서, 진짜. 아우, 민망해! 응? 캐릭터가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옷 좀 입혀라. 응?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좋아요. 깔끔하게 죽여, 죽어요. 단검을 어디선가 하나 줄 텐데. 여긴가? 야, 가만 있어봐. 어, 그래, 이 느낌이야! 이 느낌이야! 응, 바로 이 느낌이야. 어, 상대방의 엉덩이를 겁탈하는, 딱 이 느낌이야. 저도 말고, 딱 이 느낌입니다. 예, 그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쏟아나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예, 맨손 뒤잡 가능하죠. 드디어 구했다. 야, 너희들은 나한테 이제 드디어 살인 무기를 하나 딱 건네줬구나. 끝났다, 이제. 긴장해라. 형이 맨손으로도 무섭지만, 어? 그 무기 들면 더 무섭다는 거. 어? 빠따 하나, 국자 하나만 들어도 겁나 무서워진다. 어? 이리 와. 어! 어! 파샤! 어? 네, 좋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당신 뭐예요? 어?
어디서 움직이는 거야? 나보다 빠른데? 아, 비누 잘 줄 거. 비누 안 줬습니다. 에, 무슨 비누야? 에? 짜 그리고 에? 아, 짭. 와, 너도 이리 와. 긴장해. 그리고 자, 찌르고. 이거 팝팝팝팝팝. 역시 쉽죠. 여기까지는 아주 부드럽게. 에, 부드럽게. 어, 비누. 아, 무슨 비누야? 비누 같은 거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 김마테란. 어, 죽으라는 것 같아? 뭔 말이야? 잠깐만, 우선 여기. 자, 우선 이거부터 타세 바로 차고. 이제 로또를 한번 노려봅시다. 예. 로또를 한번 노려봅시다, 이제. 인생 뭐 있어? 예? 인생 뭐 한 방이야? 자, 여기서. 예. 예, 삼지창 나와라, 제발. 예. 자, 우선, 예, 막간을 이용해서 작은 걸로 하나. 예, 방치. 뭐가 나올까요? 그래! 맞아! 맨들 하네! 야! 매끈매끈! 야 진짜 이거 뭐 비누야? 어? 왜 자꾸 매끈매끈 맨들맨들 하다 그래? 야! 알았어 조용히 해봐. 이거 죽고 우선. 아 실패! 어! 마력성은 뭐야? 이거 쓰도 않는 거. 실패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대박 큰 걸 노립니다 이제. 로또! 예, 인생 한방! 별거 있습니까? 가는 거야! 뭐? 삼지창 주라 제발. 뭐? 삼지창 그래 맨들맨들. 야 비누 말고 그래 특대 비누라도 주라. 어? 야 특대 비누라도 주라고. 뭘까요? 헛! 아이! 아 무기를 줘야지. 뭐 이런 거? 세기석 원바입니다. 예. 별 씨잘데 없는 예 세기석 원바. 어? 그 뭐야 다크소울 2는 그러니까 1 같은 경우에는 세기석 원반이 진짜 좋은데 잘 얻을 수 없기 때문에 2는 세기석 원반이 비교적 잘 나오고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론데. 아 아깝다. 아 리겜? 아 뭐 이런 걸로 리겜을 합니까? 그냥 가는 거지. 이리 와봐. 페링 한번 해볼까? 어? 우와! 야 니 뭐야? 약 먹었어? 왜 이렇게 데미지가 좋아? 어? 아 이건 원이 아니구나. 반응 속도가 겁나게 늦습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예 행수님 한한거 아니에요님. 예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통뼈다구님도 어서오세요. 자 여기 점프를 잘해야 합니다. 훌쩍. 야! 어 다크소울의 시작. 예 트로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죽었어. 야 왜 점프가 안 돼? 어? 왜 점프가 안 되지? 어 이거 신기하네. 아 시작부터 예 시퍼레저가 어 왜 점프가 안 되지? 아 이거 아 제가 깜빡했습니다. 다크소울2는 예, 이거 점프 조작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안 했네. 아니야 이거 안 했어 진짜. 이거 몰라서 이렇게 해서 그래 이게 점프지. 아 진짜. 예, 아 이거 속았네. 예, 다크소울 원하다가 2하니까 예, 좀 헷갈리네요. 예, 죽지 않아야 할 군데서 죽고. 아 진짜 이, 뭐야 이게 시작부터 죽고. 이거 원래 여기서 상큼하게 그냥 점프를 해서 저기 있는 아이템, 예, 상큼하게 먹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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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저 이제 솜을 먹고 우선, 다시 한번 점프해. 점프 잘합니다,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야. 자, 보세요. 예, 후루룩! 봤죠? 예, 점프, 이 정도 합니다. 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점프가 또. 예, 여기도 또,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버셔! 예, 점프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예, 누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까보다 보기 흉해? 괜찮아요. 보기 흉해? 인간성 하나 먹을까? 어? 다시 또, 백옥피부, 오케이. 보기 흉하면 안 되니까, 예, 백옥피부 하나, 예. 빡! 예. 새하얀 다시 손전등으로 변신했습니다. 자, 얘들은 이렇게 내려가서, 낙하우텍! 일로와. 일어나. 일어나. 받아!
뭐야, 니 왜 죽어? 봐요, 훨씬 보기 좋죠? 예, 예전보다. 아, 깔끔하다. 여기 뭐가 있나? 어이? 오우? 이것은, 벌써 침입하라 얘긴가? 왜 오브를 주는 거야? 예. 아, 망자 스킨 입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또 뭐가 있을까? 여기 뭐,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스콜라 웃긴 게, 그리고, 여기! 이 녀석! 가리고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참고로. 완전 웃기죠? 아, 이상해. 스콜라 저번에 해서 기억이 잘 날락말락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솔직히. 가끔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기, 저거는 기억나는 것 같아. 예전에 했을 때 저기 깜짝 놀랐어. 저기 석상이 있어가지고, 저기 들어가야 그, 뭐야. 그, 우리 그 하마. 네, 하마 두 마리 만날 수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야, 누구 어디서 죽었냐? 응? 이게 뭐야? 야, 니, 세트로 가, 쩔쩔쩔쩔. 여기가 뭐 있니? 먹을 거 있니? 어? 왜 내려갔니? 어? 아, 구르기가, 무슨 구르기가 효과적이야. 여기 참 이상한, 예, 이상한 애들입니다. 예, 저기 왜 갔지? 좋아요. 연신의 축복. 자, 저는 시작하기 전에 여기 아이템을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야. 거기가 아니고 여기란 말이야, 얘들아. 아, 아직들. 아직까지 이걸 모른단 말이야. 예, 여기. 모닝스타. 모닝스타. 메이스가 아니고 모닝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스랑 비슷한 무기인데 대신 출혈이 붙어있는 그런 무기죠. 자, 그리고 여기 예, 원안경이라고 그 뭐지 그 도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줍니다. 여기서 상대방을 예, 음해할 수, 아니 뭔 소리지 이게. 예, 하여튼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우선 아이템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예, 왼손에 차고 있어야겠죠? 자, 차보자. 예, 왼손에 원안경. 예, 이런 거라도 차야지. 여기 딱 쓰면은 이런 식으로 또 상대방을 도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악! 예, 아직 도찰할 상대가 없어서. 이쁜 예? 여자 나오면은 어, 얘도 좀 좀 괜찮게 생겼는데? 요즘 뭐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둘레 노기의 힘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 말이 많아! 나 이거 몰라. 그냥 보자. 얼굴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초점이 안 맞네. 자동, 오토 그 포커스 안 돼? 이거? 초점이 안 맞아요. 잠깐만, 뒤로 더 가면 이거, 나 이거 딱 낙사하기 딱 좋은데? 어? 뒤로 더 가면 낙사하기 딱 좋은데? 아,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이. 어? 흐리멍텅하잖아. 응? 이게 좀 그래. 아이. 좋아. 이 아줌마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고요. 자, 우선 마을에 있는 아이템을 한번 쌍그리 털어보죠, 한번. 자, 아이템 어딨니? 암술 얻을 때까지 단거? 모르겠네. 암술 좀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암술을 쉽게 얻으려면 그 개부터 잡아야 하거든. 그 누구야? 걔 있잖아, 그 용왕. 아, 이름도 기억 안 난다. 호구왕. 좋아. 간신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대임이 그 와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말이 많아. 빨리 난 너와 계약을 맺고 싶다. 얘랑 계약을 맺으면은 얘가 얘 아이템 하나 줍니다. 이것도 마을에서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성교! 약한 자의 계약. 좋아요. 계약 맺었습니다. 정해진 거. 이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뭐야. HP를 약간 올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 업을 꽤 많이 해야 한다고. 뭐, 천천히 진행하면서, 예, 하여튼 암술 얻을 때부터 이제 암술사로 바뀌는 거지. 이거 아닌데. 자, 액세서리 드디어 첫 번째 액세서리를 득템했습니다. 이걸 차면은 당당히 HP가
조금이나마 올라갑니다. 야, 요 뒤에 조사한다. 문자가 뭉개져서 읽을 수가 없다. 뭐요? 과연 플스4로는 몇 명이나 죽었는지 한번 볼까요?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4400만! 예, 대충 4400만이 벌써 죽음을 이뤘다고 합니다. 글자 뭉개진 거? 저게 아마 DLC 관련된 걸 텐데 이따가 아마 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우선 아이템부터 싸그리. 예. 자이랑 지루랑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부 옆집님도 어서오세요. 이 아저씨 왜 여기서 심으루 심으루? 자네 뭐야? 이 문 좀 열어주게나. 좀만 기다려요. 내가 문 열어줄게. 지금 안 된다. 좋아요. 여기 뭐 또 먹을 거 없나? 우선 말을 깡냉이 털듯이 싹 털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또 목과진자기 때문에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소중하게 조그마한 아이템이라도 슥슥 챙겨야 합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좋아요. 아, 여기도 계약은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뭐 하여튼 나쁜 계약입니다. 저거는 저거는 여러분은 웬만하면 저 계약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거야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유경험자로서 네, 어서오세요. 예, 라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유경험자로서 저기는 계약을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안 할래. 나는 편하게 할래. 아니야, 옛날에 한번 했잖아. 뭘 또 해. 네, 이번에는 단순하게 그냥 암술사 컨셉으로 암술사 컨셉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기농 중근성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스콜라 이거는 노데스 노아토플 어떻게 해요? 루트 같은 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거는 이거 뭐야. 아야 떨어져라. 마술사? 몰라. 아, 마술사 말고 이제 암술사. 예, 칼도 쓰면서 그러니까 암술도 많이 쓰고 이것저것 다 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마법은 암술만 쓰고 무기도 쓸 겁니다. 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좋아요. 우선은 물약을 얻었으니까 S병 하나 장착해 놓고요. 아직까지 무기는 뭐 얻은 거 없네요. 야, 아줌마 물약 강화하자. S병을 강화한다. 뿅, 물약 두 개. 좋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HP는 좀 적을 거야. 스탯에 좀 빡빡하게 스탯을 올려야 돼서 무기도 최소한에 뭐 일반 검 정도 들 정도로 올려주고 스탯을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신앙하고 지능 찍어가면서 그렇게 해야겠죠. 자, 가보자. 녹이슨 동전 도대체 이건 어디다 쓰는 거니? 쟤 때리면 쟤는 맞습니다. 쟤 녹이 술래 녹인가? 예, 쟤는 뭐 때려봤자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 단지 소리만 들을 수 있을 뿐이지. 아! 왜 때려? 이런 식으로. 좋아요. 계속 들어가 볼게요. 또 어디가 막혔나? 기억이 안 나서. 존존존존.